전복에 카리비의 소라까지 해산물이 가득하네요. 좀 끓일까요? 멸치 육수죠, 어머니.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우와, 가리비. 오, 가리비 진짜 좋아요. 소라. 우와, 전복. 와, 이거는 보양식이 따로 없는데요? 이게 집에서 자주 해 드신다고요, 이렇게? 예, 한 번씩. 손님 오시면. 손님 오시면. 와, 낙지 살아있는 건가? 살진 않았는데. 죽였어? 와, 손님 대박. 대접용으로 만약에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와. 양념을 따로 안 하고 생강을 조금만 넣는 거예요. 향이 세니까. 이래서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얘기.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별다른 양념 없이 시금치 겉절이 하나로 해물탕 간을 맞추신다는데요. 탕이 팔팔 끓을 때 시금치 겉절이를 살짝 올려주기만 하면 보항초 해물탕 완성. 우와, 소라. 우와. 낙지 봐. 문어야, 낙지야. 우와. 산초가루. 아, 산초가루. 어디에요? 아, 해물탕. 포항에 요건 넣고. 오, 야, 향이 좋다. 와. 와, 근데 진짜 해물 범벅이다, 해물 범벅. 금보다 귀한 음식인데. 그렇죠. 맛있어요? 국물이 시원하네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제가 여태까지 시금치 해물탕을 처음 먹어봤지만 정말 국물이 시원하고 끝내줍니다. 호황초 같이 이렇게 해서 먹을 줄 아네. 세프인가? 세프. 맞아. 세프. 유니세프. 맛있는 느낌도 내줘야지요. 표정이 다 나오잖아요. 국물 맛이 저는 포항 바다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국물 안에. 그래서 진짜 포항을 마시는 느낌이었는데 왜 산야초 샤브샤브 많이 해먹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도 충분히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낙지. 낙지가 사람 죽겠네. 이 씹는 이 치아에 있는 그 식감이 전해지는 식감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연하다. 소라 빼줄까요, 소라? 어, 소라 빼주세요. 아까부터 소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우와, 소라 진짜 맛있겠다. 네. 낙지, 소라의 조개에 해물탕 한 그릇만 먹어도 올겨울 추위 걱정 없겠어요?